여기 지금 원래 7코스 돌고 있는데 천지연 폭포가 바로 보입니다. 우리 한라산까지. 와, 이런 멋진 광경을 제 친구 정규랑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규 안녕. 네, 아, 제주도는 웬일이세요? 원래 지리산 이어서 또. 아, 그래요? 한라산 그쪽에 한번 왔어요. 아, 그렇어요. 아, 잘하셨네요. 네. 가시죠. 또 우리 외돌기까지 가셔야죠. 네, 가시죠. 가시죠. 네. 불통하시죠. 간세를 따라서 올라가십시오. 멋지네. 한라산의 전경이. 삼매봉 정상 팔각정입니다. 지금 이쪽이 이제 서귀포 앞바다인데요. 여기가 지금 범섬, 여기가 지금 문섬. 뭔가? 이쪽에서 노인성이 보인대요. 밤에 별자리도 서귀포 하늘에서 못 보인다는데. 시야가 빡세서 보기 좋네요. 완전 역경이라서 외돌기 이제 좀 제대로 보입니다. 멋지네요. 여기가 대장금 촬영지로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이용이 저기 서 있네요. 외돌개. 방금 전에 대학 친구는 다시 이제 숙소 쪽으로 동료들하고 올라갔습니다. 같이 삼매봉 걸었는데요. 위에 전망 참 좋았어요. 아니, 제주까지 와서 대학 친구를 다 만나고 운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과 동기를 만났고 이번 주에는 학교 방송 동기를 만났습니다. 제주도가 사람들을 이어주네요. 여기는 한라산이 보이네요. 저 위에는 한라산이에요. 여기서 한라산이 보인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쪽으로 길이 우회로 바뀌었네요. 이쪽이 사유지라서 통과가 안 돼서 조용히 지나갑니다. 바닷가의 하얀지. 여기 풍경이 좋은데요? 풍경 좋은 곳에서는 언제나 지금 카페들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예쁩니다. 자, 제주 올레길은 왼쪽. 고맙습니다. 길이 사이로 들어가네. 와, 이 느낌이 색다른데요? 탐험의 길을 떠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사이로 때문에 길이 이렇게 우회로 가는 거예요. 돈베랑굴에서 바로 연결이 안 되고 한참을 올라왔어요. 바닷가에서 여기까지 한 1km는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 길이 바로 연결이 안 되네요. 힘듭니다. 서귀포 여구를 지나고 있어요. 282번 버스가 와 있는데 지금 시간이 3시거든요. 아, 엄청 많이 걸렸네요. 그래도 더 가야죠. 여기는 한 봉지에 1,000원이에요. 근데 양도 엄청 많네요. 여기보다. 자, 1,000원 넣고 들고 갑니다. 여포. 차장에서 여기까지 1.4km고 속골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네요. 거기 잠깐 들렀다 가죠. 아, 여기 속골이구나. 여기는 뭐지? 관공서 같은데? 해산물 모듬이 되게 싸네요. 2만 원이. 지금 햇살이 너무 강해서 완전 무장했습니다. 지금 꽁꽁 싸매고 팔도 싸매고 보니까 제가 좀 탔네요. 불안해요. 아, 수봉로가 나왔어요. 이 수봉씨가 만들었다는 염소 올레길이잖아요. 염소가 지나다니는 걸 보고 길을 냈다는데, 염소가 지나다니던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염소야. 그늘이 하나도 없는 이쪽 코스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네요. 진짜 오아시스입니다.
그늘이 있어요. 중간에 작은 폭포가 나타났어요. 와, 여기 엄청 시원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계속 7코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지금 법한포구예요. 법한포구 왔는데 한 2시간 반 걸었거든요. 발 좀 쉬어주고 아 뭐 걸을 수 있는 데까지 걸어보려고요. 법한포구에 왔습니다. 제주 법한포구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여기 어디냐면 태풍 불면 방송사들이 중계차를 띄우는 곳이거든요. MBC가 주로 여기 가고 KBS는 이쪽 그 어천의집 바로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주로 이 위치쯤에서 기자들이 서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네, 중계차는 지금 제주 법한포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지금 쉴새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MBC가 주로 여기 있고요. 아, 우리 인증센터도 여기 있네. 여기. 여기가 이제 KBS 자리거든요. KBS가 주로 여기다 뻗치게 하더라고. 아, 이쪽은 아예 단이 있네요. KBS는 보면 그림이 뒤에 이렇게 줄무늬 있는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주 KBS입니다. 법한포구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 지점이 딱 여기라는 거. 아, 이거 너무 민낯을 보여드리나? 아직 한참 남았어요. 지금 절반밖에 못 왔습니다. 가다가 뭐 못 가면 멈춰야죠. 여기는 법한마을입니다. 여기 전망이 좋은 게 바로 앞에 범섬 있죠? 저기 문섬 있죠? 섭섬 있죠? 그리고 세연교, 세섬까지 다 보이네요. 서귀포 올레가 이쪽에서 다 보입니다. 여기가 해녀 체험하는 곳인가 봐요. 해안을 막아서 풀장을 만들었어요. 아, 간이 잠수 시설을 만들었네요. 일광정 쪽을 지나는 것 같아요. 되게 멋지네요. 이걸 자갈을 또 다 일부러 길을 만들었어. 중간에 이렇게 숲 같은 곳도 있고. 아, 좋습니다. 진짜로 물이 빠졌네. 물이 빠져서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갑니다. 오, 서본도 제주에서 유리한 곳. 몰래요 7코스 쉼터 나왔습니다. 아이고, 꼭 안아주세요. 배가 안아야 됐어. 그래요?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코코스 여자. 저쪽이 강정천이네요. 지금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 보이세요? 양쪽으로 흘러내리는구나.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제주에서 이런 물소리를 듣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약근천입니다. 워싱턴 리조트예요. 원래 7길이 지납니다. 아, 좋다. 어머나 어머나. 이런 데도 있어요? 이야, 이거 프레임에다 넣으면. 워싱턴 리조트 정원이들 너무 좋네요. 앞에 서간도랑 문섬도 보이고.
여기가 강정천이네요. 생신천 리조트가 바로 강정천 앞에 있었습니다. 아, 여기 켄싱턴 리조트인데요. 바로 강정천이 옆에 바로 있어요. 이게 강정천입니다. 강정천에서 해가 지금 지고 있어요. 그래서 5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Kensington에서 주무시나 보다. 지금 이제 올레스테이 앞쪽에서 큰술 혼밥하고 있는데요. 빨간 건 숭어, 오른쪽은 돔입니다. 돔을 약간 두껍게 썰었네요. 그래서 육질이 되게 잘 씹혀서 좋아요. 지금 1인 그 뭐 구이 백반이 9,000원짜리인데 거기에다가 막회를 추가한 거거든요. 근데 뭐 구이 백반도 구이가 두 개가 나와서 나쁘지 않고 회도 뭐 이 정도면 2만원 괜찮습니다. 아, 여기는 그 방송 MBC 보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정천에서 일정을 시작합니다. 어제 7-2라고 7코스 하면서 여기 강정천에서 멈췄거든요. 다시 버스로 이동해서 올레길 계속 이어갑니다. 출발! 제가 지금 강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강정 미사 천막이네요. 예전에 해군기지 반대에 싸움하던 곳인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네요. 강정 해군기지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아, 여기 송강호 선생님이 아직도 구속 중인가 봐요. 이 구럼비가 사라진 거죠. 구럼비 매몰지 500m라고 써있네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해군기지 옆으로 이렇게 올레길을 만들어 놨네요. 예전에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니던 길을 따라서 갑니다. 여기가 해군기지입니다. 지금 민관 복합 항구? 뭐 이렇게 표현하나? 강정 쪽에 오니까 우리 어렸을 때 낑깡이라고 하는 작은 귤 있잖아요. 금귤. 이거 재배하는 곳들이 꽤 많아요. 다시 올림길이 바다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산방산도 보이고요. 송악산도 보입니다. 이쪽이
아, 오늘 파도 소리가 너무 좋네요. 강정 지나면서 사실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주에서 한참 그렇게 강경 주민들이 반대할 때 뭐 마음으로 응원을 보냈지 실제로 크게 지원하지 못한 게 조금 미안했습니다. 많이 미안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걷고 있고 뛰고 있고 저기 앞에서는 자전거 타고 있고 걷는 놈, 뛰는 놈, 타는 놈. 도로가 끝나고 올레길이 이쪽 아래 해안도로로 내려왔습니다. 차가 못 다니게 하네요. 여기는 희한하게 파도가 양쪽으로 쳐요 지금. 아, 오늘 물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월평포 근데 포구가 바다를 피해서 완전히 안에 있네요. 오, 숨어있는 느낌이네요. 표현이 맞는 게 저 좁은 공간으로만 배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대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포구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우리 옥잠을 참 오랜만에 보네요. 여기 우리 옥잠이 왜 있지? 벌써 배추에서 꽃이 피었어요. 노란색. 따뜻하니까. 유채꽃이네요. 유채랑 같은 종류래요. 뒤에는 한라산이고요. 정치망 양식장입니다. 가운데에 지금 동그랗게 되는 곳으로 이제 고기가 모이는 거고 옆으로 길게 쭉 늘어지면 이게 고기가 가다가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길을 찾아서 쫙 동그란 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국당 산책로에 들어왔어요. 여기 야자수가 엄청 많이 자라서 마치 야생 같아요. 관리가 좀 안 돼서. 그렇죠. 무슨 정글이 온 것 같은데? 700m 남았습니다. 다 왔네요. 700km 아니에요? 네네. 700m 남은 지점에서 계곡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7코스 끝, 이제 8코스 시작입니다. 7코스 끝나는 지점에서 제 친구 명근이한테 전화를 하기로 했거든요. 명근이 기다리면서 아침을 해결하겠습니다. 아, 이쪽에 커피 농장이 있다네요. 파머스 커피 농장. 오, 제주가 따뜻하니까 커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루치기 정식을 못 먹어봤어요. 종이숲이고 송이숲어.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종점 100m. 이거 월평 알동네네요. 알동네. 어디 있습니까? 7코스 마지막. 백패킹 산도 있고 되게 좋은데요? 근데 제 올레마크는 어디 있을까요? 36번인가. 이야, 분위기 좋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아, 저기네요, 저기. 저기. 아, 이게 월평 화려마을? 여기가 이제 7코스의 종점. 아이고, 왜 낙목이네요, 이거. 아유, 낙목. 드디어 도착. 아, 7코스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아이고. 아, 7코스. 완료. 따로 함께 지금 출발 준비하시는 분들이 몸 풀고 계십니다. 한라봉은 늦게 수확하죠, 이건? 만감류라 그래가지고. 아, 다음 달에? 한
그렇구나. 와. 아니 이거 일이 엄청 많이 손이 가겠는데 이거 다 매달아 가지고 묶어줘야 되고. 그러네. 왜? 처지지 말라고. 지금은 그 일반 노지규. 와. 네, 멋집니다. 어우, 야, 진짜 그 색깔도 보세요. 와, 여기도 꽤 크다. 이렇게 옆으로 쭉 이어지는 거 아니야? 대단하네. 여기가 제 친구가 지금 빌려서 하는 농장이랍니다. 농산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아, 낚시 포인트 사람들 많네요. 저쪽에서 왔습니다, 지금.